안녕하세요. 이선미쌤입니다. 오늘은 3단계 심화학습 첫 시간인데요. 3단계 심화학습에서는 분사구문과 가정법을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분사구문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사구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사절을 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사절은 3단계에서 명사절, 형용사절 다음으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작업인 분사구문은 심화학습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사구문은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해. 문법 베스트 5를 꼽는다고 하면 들어가고요. 베스트 3라고 해도 들어가고요. 베스트 1이라고 해도 들어갑니다. 아, 뭐야. 최고네, 최고. 이 분사구문은 우리가 문법이나 독해 둘다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지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문 있잖아. 문제에 나온 독해 지문. 거기서 최소한 세 문장은 분사구문을 사용합니다. 평균적으로 세 문장 이상 사용을 해요. 왜?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고,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거고, 이런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죠.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여기 언어활동에서 중요한 건 뭐야? 효율성이야, 효율성. 그쵸?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언어의 경제성이지. 근데 분사구문은 뭐래? 부사절을 줄인 거래. 얼마나 실용적이야. 그쵸? 줄여도,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사용해도 이제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분사구문을 쓰는 거고 공식화가 된 거지. 자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기 앞서서 부사절을 줄인 거라고 하니까 부사절을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사절에서 중점적으로 배운 건 사실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의 접속사 종류가 많아서 그걸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공부하고 암기하고 예문까지 확인을 했었죠. 부사절 접속사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선생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부사절 접속사 쓰고 뒤에 완전한 절 써가지고 부사절 접속사 절이 하나의 부사절이 돼요. 주절 앞에 아니면 주절 뒤에 독립적으로 붙일 수가 있었어. 이거가 없어도 문장의 구조는, 그러니까 주절은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문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그냥 부사절이야. 그래서 그 많은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when을,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중 하나인 when을 쓰고 뒤에 완전한 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분리를 시켜놨는데 뒤에 진짜 주어 동사 주절이 올수 있겠죠. 그리고 이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직 만드는 법을 배우진 않았지만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부사절보다 확 줄었다. 뭔가 이렇게 짧아졌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내용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전혀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눈에 띄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일단 뭐가 여러 개 없어졌는데, 일단 접속사가 없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아,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지울 수 있구나. 이 정도가 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지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렇게, 있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세요 하면 그냥, 이거 지워. 이렇게 하면 돼. 있는 거 지우면 돼. 그건 쉽죠. 하지만, 처음부터 분사구문인 문장을 맞닥뜨린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는지 찾아내야 되잖아. 왜?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내용은 축소된 게 아니야. 근데 아까 부산을 접속사들 떠올려보세요. 어땠어요?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글을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 접속사 뭐였지? 해석이 막안 되고 뭐 분석이 잘안 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경제성이고 뭐고. 아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뭐글 쓰는 사람이 멋대로 그냥 다 줄여버리고 이러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의 편의를 의해서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모든 부사절 접속사들을 다 생략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많았던 그 접속사들 중에서,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의유의 부사절 접속사는 문맥에서 추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만 생략을 해줍니다. 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에는 뭐가 있었어? when이라든지 while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when은 뭐뭐할 때, while은 뭐뭐한 동안 이런 거. 그리고 이후에 부사절 접속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because라든지, 그렇죠? because는 무슨 뜻이야? 뭐뭐 때문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분사 구문하면 딱 떠오르는 접속사들이 있을 거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신스나 as 많이 떠오를 거야. 자, 우리 신스는 뜻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있어요? 뭐뭐 때문에 이유의 부사절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뭐 있어? 뭐뭐 이래로 뭐뭐 이래로라는 뜻은 약간 after이랑 약간 맥락이 같아요. 그때 after는 뭐야? 뭐뭐 후에인데 이제 since는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after이나 before 둘다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신스는 이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 as는 어때? as는 더 대박이에요. as는 뜻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선생님이 이건 꼭 기억하자 하면서 알려줬던 거, 그거 뭐 있어? 일단, 뭐뭐처럼이라는 뜻, 그리고 뭐뭐함에 따라, 그리고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는 뭐야? 이유의 접속사로서의 애즈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어. 할 때는 뭐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저 그리고 이제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는 뜻, 양보의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이땐 도치가 일어나요. 위치가 바뀐다고. 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많이 세분화시키긴 했지만 그냥 좀 편하게 이 뜻도 되고 저 뜻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쓰려면 as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 구문에 더 단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이 접속사 어떤 접속사지? 이렇게 추론을 할때 as를 이렇게 쓱 끼워놓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좀 드디어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만드는 법. 일단 선생님이 부사절이 들어간 문장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부사절만 쓰면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꼭 주절이 있어야 돼. 근데 주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부사절만 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한번 분사구문 만들어 볼게요. 일단 주절이랑 구별을 해야겠지? 이렇게 갈리네요. 그래서 부사절이 뒤에 왔어. 그러면 일단 접속사를 생략을 할 건데 when 지우고요. 그리고 주어도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 그래서 이거 지울 수 있습니다. I잖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가 she였어. 근데 여기에는 민씨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용상 같은 동일인물이야. 그럼 생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그냥 딱 봤을 때 스펠링까지 같아야지만 같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은 똑같은 거였으니까 쉽게 없앨 수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잖아. 그럼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조건 원형을 만들어서 ing만 붙여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야. 선생님 다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말 듣고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누가 부사, 잘 생각을 해봐. 실용적인 목적에서 누가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부사주를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없애고 없애고 분사구문 이렇게 해야 하니? 아니야. 처음부터 분사구문으로 쓰고 처음부터 분사구문으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연습은 정말 우리가 문법 연습을 위해서 아니면 분사구문을 제대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된 거. 이건 하나도 안 변했지? 이 컷만 그냥 구별을 주기 위해서 썼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없었으니까 위에. 그래서 seeing him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남았네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면 더 moment야. 그럼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이잖아. 뭐뭐 하자마자라는. 그래서 이것도 생략이 가능하겠고 여기서부터가 부사절이네. 첫 번째 문장은 부사절이 뒤에 있었는데 두 번째 문장은 부사절이 앞에 있네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부사절이 앞쪽에 나오면 컴마로 꼭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듣는 사람이나 이거는 컴마는 이제 듣는 사람이랑 상관없지.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걸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요. 소피가 동일 인물인지 한번 봐야 돼. 근데 뒤에 보니까 her head야. 그녀의 머리하고 소피는 동일이 아니야. 그럼 이건 남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온 거를 원형에다 ing를 붙이면 돼. 그럼 receiving이 됩니다. 그럼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도 좀 짧아졌잖아요. 오늘 경제성 때문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소피아 receiving the test paper. 자, 봐봐. 그럼 해석을 해야지. 자,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녀의 머리가 블랭크가 됐다라는 건 하얘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하자마자로 어떻게 해석을 바로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테스트 페이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 글쓴이의 의도는 하자마자인데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글쓴이가 쓸 때 그렇게 해석해도 앞뒤 문맥이나 뭐 전체 내용에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글쓴이가 이거 사람들이 그냥 할 대로 해석하면 어떡하지? 나는 뭐뭐 하자마자로 분명히 해석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접속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요. 접속사를 써줄지 안 써줄지는 글쓴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접속사로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지. 그래서 주어도 생략이 안 되고 접속사도 생략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ing를 붙여버려. 그러면은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부사절로 쓰는 거지. 분사구문으로 굳이 쓰지 않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 분사구문도 다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 볼게요. 대신 분사구문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어예요. 부정어. 부정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not이나 never이지요. 근데 지금 이 분사구문을 만들면서 핵심이 뭐야? 왜 이름이 분사구문이야? 원래 있었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화 시켜주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뭐 과거분사든 그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 때 부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도 did가 사용됐는데 do, does, did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have 플러스 pp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 여기다가 not을 붙이잖아. 그러면 이 부정어가 아니더라도 이 have pp는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ing를 붙일 때 여기다가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예문에서는 앞에
부사절이 왔네요. 그래서 접속사는 일단 주고, 그리고 주어도 동일하니까 지우고, 디드니까 얘는 그냥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not을 꺼내서 not living with my mother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Not living with my mother, I had to run to cook 해가지고 내가 엄마랑 살지 않아서 나는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막 힘들게 추론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은 또 앞에 분사구문이 부사절이 사용됐죠? 그래서 since를 지우고 I도 똑같으니까 지우고 근데 여기서는 had not met이야. 그래서 이 not을 꺼내서 앞에다가 쓰고 여기다가 ing를 붙여야 돼. 여기 원형에다 ing를 붙여야 돼. 그래서 not having met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not having met her before, I didn't recognize her. 내가 그녀를 이전에 만나지 않아서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막 접속사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만드는 과정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한번 또 예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 문장이 좀 길죠?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앞에 또 부사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since 한번 빼봤고요. 그리고 he도 또 동일하네. 그래서 he도 빼봤고 이 have에다가 having이라고 썼는데 그랬더니 having been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돼요. 한번 써볼게요. Born in a poor family, he wasn't educated at school. 굉장히 짧아졌고 간결해졌죠. 그럼 해석도 한번 해보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교육받지 못했다. 해석도 너무 뭐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게요. 일단 또 앞에 부사절이 왔는데요. while 지우고 그리고 my brother 하고 we는 다르다. 그럼 이거는 살려야 돼. 그쵸? 그리고 was는 원형이 be고 being이야. 그럼 being sleeping이니까 그냥 이 being은 또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구성해 볼게요. my brother being sleeping in his room, we were having a party. 이렇게 썼어. 하지만 얘도 생략이 가능하다. 안 써낸다. 그러면 my brother sleeping. 이런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엔 예문이 없는데, 잘 생각을 해봐. 또 이런 빙이 언제 나오냐면, b 플러스 pp. 이게 뭐야? 수동태 문장에서? 이 be는 뭐 am or is였을 수도 있고 was were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였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다 being이 되잖아. 그럼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없애버리면 pp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들 보면 간혹 가다가 pp 형태 있잖아요. pp 형태가 문장 맨 앞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컴마로 이렇게 분리된 분사구문인 거지.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pp로 시작하는 것은 이 빙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PP는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분사구문에 대해서 다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건 정말 문법시험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독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문법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